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온 노스텔직 턴테이블리즘의 DJ 떡버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요 근래 맥북 관련된 질문들을 솔창케 많이 보고 있습니다. DJing을 이제 막 배우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랩탑을 활용한 DJing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통 애플의 맥북을 많이들 쓰니까 뭘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사양을 사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맥북의 종류 사양 추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맥북을 쓰셨는데 예를 들어서 한 2015년 이전 모델들 이런 경우 지원이 많이 끊겼죠. 애플 자체에 맥 OS 지원도 점점 끊기고 있는 상황이고 세라토 같은 경우도 버전업이 되면서 맥의 기본 OS 지원하는 게 빅서도 끝났어요. 지금은 몬터레이 이상의 OS가 깔려야지만 세라토의 최신 버전이 설치가 됩니다. 몬터레이가 깔리려면은 맥북의 나이가 기본적으로 10살 이하여야 될 거예요. 여차저차 해서 맥북을 새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두 번째 경우는 당연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기존의 컴퓨터를 랩탑이 아닌 데스크탑 윈도우 PC를 쓰시던가 윈도우 노트북을 쓰시던가 이런 분들이 DJing을 하려고 맥북을 새로 구입을 계획하시는 분들 우선은 새거 기준 그러니까 애플 매장 가서 구입하는 거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외에 사양에 대한 얘기는 제 맥북에 대한 사양 얘기도 좀 드리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거예요. 맥북 프로를 살까요? 에어를 살까요? 저는 세라토를 사용하는 유저니까 세라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뭐 딴 거 안 하고 맥북은 온리 DJ용으로만 쓰신다면은 저는 맥북 에어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맥북 에어와 프로의 차이는 본체 안에 펜이 있냐 없냐의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펜의 유무가 맥북 자체의 두께와 무게 같은 거에도 영향을 주다 보니 아무래도 에어가 좀 더 가볍고 휴대하기가 편해요. 펜이 없다는 게 발열과의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맥북 에어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장시간 고사양이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는 점. 여기서 말하는 장시간이란 세라토 같은 경우도 5시간, 6시간 이상이라거나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발열이 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맥북 자체에 발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프로보다는 안정성이 떨어지거나 내구성 이런 것들이 불안하지 않나 뭐 이렇게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여러분이 이 맥북 하나로 6시간 이상의 플레이를 할 일이 살면서 있을까 싶기는 또 해요. 걱정은 좋지만 너무 앞서서 걱정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DJing만을 위한 맥북을 구매를 고려를 하신다면은 저는 맥북 에어를 강력히 추천드리는 바예요. 지금 나오는 맥북 에어 라인업을 보면요 M2 칩이 들어간 이전 모델이 있고 최신 맥북 에어는 지금 M3 칩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라토의 권장사양을 보면요 당연한 얘기지만 차고 넘치는 상황이죠. M3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고사양의 작업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프로 라인업과 무슨 차이가 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맥북 에어 자체도 고사양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또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사양에 대한 걱정 아예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맥북 에어 깡통을 사도 세라토 돌리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신경 쓰셔야 될 게 램 용량이라거나 SSD의 용량인데 맥북 에어 깡통의 경우 보통은 8기가 램과 256기가의 SSD를 기본 장착으로 달고 나올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세라토를 DDO로 트시는 분들이라면 이 용량이 조금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노래의 개수가 만 단위로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 용량 부족이 조금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DJing만을 생각을 했을 때 웬만한 상황이라면 256기가도 저는 충분히 사용할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에 다른 작업이 들어간다면 얘기가 또 틀려지겠죠. 프로를 추천하는 경우는 도대체 어떤 경우냐. 만약에 여러분이 DJing도 하지만 전공이 혹은 직업이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들이라거나 혹은 디자이너시라든가 이런 상황이라면은 프로 라인업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장시간에 고사양이 필요한 작업이 영상 작업일 때 굉장히 많이 해당되는 얘기일 것 같아요. 이 맥북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얘가 바쁘단 얘기죠. 바쁘다 보니 발열이 당연히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는 펜이 있는 게 유리할 거예요. 분명히.
이런 고사양 작업,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디자인 작업 같은 경우에도 포토샵을 예를 들어서 이미지 사이즈가 실사 사이즈 몇 미터짜리들 이런 거 작업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고사양 맥북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성능도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맥북 에어보다는 맥북 프로 라인업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세라토 권장 사양 중에 밑에 보면은 하이 퍼포먼스 세라토를 헤비하게 쓰시는 분들 실시간 스크래치를 하신다거나 세라토 비디오를 쓰신다거나 이러신 분들의 경우 그 요구하는 사양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아무래도 프로 라인업이 좀 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곡 작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당연히 사양이 높을수록 좋겠죠. DAW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서드파티의 플러그인들도 많이 가지고 계실 테니까 이런 것들이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려면 아무래도 맥북 에어보다는 프로 라인업을 좀 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맥북 같은 경우에는요 2020년식 맥북 에어 M1 칩이 탑재된 깡통입니다. 기본 모델이에요. 저는 이거를 써봤으니까 불편한 게 없는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꽤 오래 사용을 했기 때문에 세라토를 사용하는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비디오를 플레이를 하든 뭐 여타 스템스를 활용을 하든 전혀 버벅거림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됐어요. 그리고 곡 작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트랙을 또 많이 쓰는 거는 아닌지라 얘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웬만한 비트 메이킹을 했을 때도 전혀 버벅거린다거나 힘들어한다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영상 편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유튜브로 촬영하고 있는 이런 영상들을 제가 편집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의 영상을 편집할 때 느리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나 발열이 너무 심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이 됐거나 전혀 없었습니다. 4K급의 영상을 두세 개 정도 걸어놓고 다중 편집을 하는 거 정도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막 모션 그래픽이 들어간다거나 이러면 좀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작업이 아니라면요 2020년 맥북 에어 M1 칩 깡통만으로도 웬만한 작업은 거의 다 가능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맥북 에어를 살 때 프로에 비해서 사양이 너무 낮은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M1 칩 같은 경우에도 얘의 한계를 제가 아직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얘를 힘들어하게 해봐야지 라고 작정을 하고 미친 듯이 고사양의 작업을 일부러 할 일도 없거니와 사양에 대한 걱정은 일단 요새 나오는 맥북들의 경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디제잉만을 생각한다면 맥북 에어로도 차고 넘친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좀 헤비한 영상 편집, 디자인 작업, 그리고 곡 작업 이런 게 좀 껴들어간다면 에어보다는 프로 라인업을 생각하는 게 좋다. 헤비한 작업을 했을 때 얘기입니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노스텔직 턴테이블리즘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 자, 안녕.